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지만 접종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네, 우리도 지난달 16세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자,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원주 구시가지인 명륜동의 인구 유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보다 재개발 사업이 수익과 지역 특색에 맞다며 행정소송 끝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한 마을이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강원도청사 이전 논의를 156만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자, 몇 년 전부터 지방도시들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구시가지의 중심이었던 명륜동은 도시 팽창에 따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점차 쇠락해왔는데요. 네, 특히 원주 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은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최근 폐교를 복합문화교육센터로 향교를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닫은 옛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운동장은 문화행사나 공연이 가능한 놀이마당으로 변신했고 학교 본관은 각종 전시장과 공연 연습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원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그림책센터도 이곳에 들어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시 명륜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문화교육센터가 8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곳은 이제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오랜 기간에 거쳐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원주 향교를 중심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향교재단이 지난 3월 부지를 기부 체납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역사공원에는 어울림마당을 비롯해 전통문화 교육원 등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역사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점차 쇠락해가던 마을에 고유의 색채가 입혀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료가 떠난 지 이제 8년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낙화됐었어요. 구도심이지만은 현재 향교서부터 우리 복합문화도시센터 교육센터가 개관되면서 많은 기대 효과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고유의 특색을 더욱 강조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도시 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춘천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네, 춘천시가 재개발 사업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제안했지만 다시 재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성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길 건너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와 대조적으로 마치 1950년대에 시간이 멈춰선 듯합니다. 오랜 세월에 닳고 달아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춘천시 약사동 41-1번지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촉진 4구역 아파트 건립에 뜻을 모은 조합이 설립된 지 8년 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투표로 인해 춘천시는 재정비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조합은 춘천시를 상대로 재개발 정비 사업 취소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사업은 2년여간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춘천시가 약사촉진 4지구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면 소규모 단위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은 이미 2017년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던 상황. 인심까지 생소를 하게 되면 화사하게 세워서 이 부분 더 빨리 재생 사업에 투입을 시키자.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도 마을 통행조차 불편한 고령자가 많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어요. 우선 노인네들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80인데 많이 살아봐야 그죠. 한 5, 10년 안쪽이지. 그러니까 후손들이 살더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법원이 지난달 행정재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약사촉진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거처를 옮기면서 조합원 재구성부터 분담금 논의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50년이 넘은 옛 마을이 도시재생을 뒤로하고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도청 이전 문제는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156만 강원도민 모두와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각 시군 단체장과 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청 신축 비용은 3, 4천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최근 강원도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원 시장은 도청 이전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개발 이익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원 시장은 현 도청사 부지는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신축 대상지로 부적합하지만 도청 산하기관 등의 동반 이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도청 소재지 이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든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흔한 감기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년의 경우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행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가을철에 유행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3일 낮 2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 벽이 무너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이날 철거 건물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내 여행은 소규모 또 가족 단위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추세에 맞춰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규모 관광지보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마을이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영월에도 한반도를 닮은 지역 특색을 담아 주민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김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꼭 빼닮은 영월 한반도 지역. 굽이쳐 흐르는 서강 물줄기를 따라 뗏목이 유유히 떠갑니다. 높은 절벽과 울창한 나무가 만들어내는 절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뗏목을 운행하는 뗏꾼의 이야기와 전통 민요를 들으며 타는 뗏목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해봐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었구나
아, 우리나라 진짜 만세다 하는 생각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 한반도를 닮은 지역의 특색을 담아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뗏목을 운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인명구조요원 자격도 따는 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반도 지역과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 겪다가 한 5, 6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저런 선액이 그 엔진 덕을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운행이 됐고요. 그 마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거 통해서 그 이제 우리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 지역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관광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9월 한 달 동안 한반도 땡목 마을의 관광객은 전달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강릉 모래내 한과마을과 철원 고석정 등 주민들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최근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든 지역 브랜드가 관광객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벚꽃 하면 보통은 분홍빛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분홍빛 벚꽃이 아닌 청색을 띠는 청벚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단 몇 루뿐인 청벚꽃이 충남 서산 지역 한 주민의 노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마다 상춘객들이 대거 몰려드는 서산 개심사.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연 청벚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피어 다른 곳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연두빛 벚꽃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심사에만 있는 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질에 의해서 변형된 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청벚꽃을 이제는 주변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농민 유경주 씨가 직접 키워낸 새끼 청벚나무를 서산시에 기증하기로 한 겁니다. 유 씨는 14년 전 개심사 청벚나무에서 가지를 채취해 삼벚나무와 접붙이기에 성공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어렵게 증식한 개체가 현재는 100여 그루에 달합니다. 확실히 꽃이 피면은 차분한 그 정적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 있어갖고 제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고 서로 나온다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명맥 유지와 확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한 나무는 총 31그루. 유 씨 농가에서 자란 나무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3일 운산면 어울림광장과 작은 도서관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서산시는 청벚꽃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자체적으로 청벚나무를 재배하며 대규모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의 벚꽃축제 이상으로 청벚꽃 하면은 서산, 청벚꽃을 보러 서산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청벚꽃 단지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을 푸른빛으로 물들일 청벚나무. 당장 내년 봄 싱그러운 꽃망울을 띄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40여 명을 모집하는 2022학년도 강원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에 2,6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중등교사와 보건, 사서, 특수교사 등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7.58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시험은 오는 27일에 진행되고 내년 2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위해 강릉 종합운동장 내에 별도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며 보상금 지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